배경음악 조금 잔잔하게 틀어주세요. 마이크 노이즈 여기 생긴다. 여기 마이크. 이 마이크 노이즈 무슨 마이크 어디 갔습니까? 충전 아 밑에 아아 요거는 없애야 되겠다. 이 마이크는 빼주세요.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기도음악을 조금 틀어주시고 예배에 앞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승우 선생님 뒤쪽에 아이들 다 좀 들어라 해주세요. 소리 굉장히 잔잔하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열어두세요. 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아직 중등부 예배 전이기 때문에 문은 열어두시고 오늘 친구들이 많이 보이지 않네요. 조명을 조금 낮춰주세요. 여기 무대 빼고는 조명을 조금 낮춰주세요. 1번 꺼주시고 불 네, 3번 꺼주세요. 3번 4번 꺼주세요. 됐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켜주세요. 하나만 여기는 켜주세요. 오케이. 지금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은 책상 위에나 나의 손에나 쥐지 않고 결단하여 안으로 놓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노트와 성경책 그 외에는 책상 위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집중훈련도 갔다 오고 우리 WRC, HRC 때 나왔던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우리 후대들의 예배 시간입니다. 선생님들이 말씀으로 먼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주시고 그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우리 교사분들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자,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땅 24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와서 아직 몸이 조금 들뜨고 마음이 들뜨고 몸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아직 그쪽에 가 있는 그런 마음이 아직 있겠지만 이제 모든 여름의 집중훈련은 하나님 말씀 그 땅 24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장을 보좌하고 나를 보좌하고 세계를 보좌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여리고성이 가난 정복을 위한 발판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은 어떤 건지 선생님은 부모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성이 굉장히 높고 두껍고 두려운 성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좌화할 때 그 여리고 성은 쉽게 함락되고 여러분들의 그 문제는 어려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새기면서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예배전 기도 선생님이 읽어주면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가급적이면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집중 시간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고 미선아 눈 감고 기도하자. 자,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딱 모으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로 예배 전 기도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운명 속에 사로잡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과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미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니터에 보시면 우리 기도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합심하여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 것에만 극한되어 있는 제한적인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렘넌트와 교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시간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예배를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전체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가나안 땅에 전달된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우리 전도 제자가 누릴 기도를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전도운동, 기도운동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고 불가능의 도전에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의 축복을 누릴 라합과 같은 제자를 찾는 축복 누리게 하소서. 가나안 땅에 증거될 전달된 하나님의 증거를 두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리 조금 더 올려주세요. 음악 소리 조금 더 올려주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 홍아라 전도사님께서 필리핀 단기 사역을 2주간 그 땅을 차지할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우리 전도사님이 가시는데 마닐라 산티아고 지역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 현장을 밟으러 가십니다. 여러분 함께 가진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고 전도사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현장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심겨지고 필리핀 그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우리 전도사님이 보는 그 모든 것과 호흡이 되는 그 모든 것과 땅에 바른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필리핀 지역에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며 갈급한 자들이 만나지고 그 현지 제자가 세워지는 시간표 속에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기를 여러분 눈을 감고 빌립필을 생각하면서 현장을 두고 사역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배경을 바꿔주시고요.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복음의 비밀 전해드리겠습니다.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로는 늘려도 괜찮아,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는 바빠져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있잖아. 너에게 복음의 비밀,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아줘. 조금만 기다리면 밝은 날이 올 거야.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흔들려도 괜찮아,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는 답받아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있잖아. 너에게 복음의 찬양입니다.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흔들려도 괜찮아,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는 나빠져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있잖아. 너에게 복음의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이 내 삶에 오신 예수라는 곡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부르기 힘든 분들은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찾아오신 예수 곤고한 날 내 영혼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리스도 완전하신 능력이 날 채우시네 생명 되신 예수 모든 것 되신 예수 공고한 날 내 영혼 내게 소망 주셨네 그의 나라 그의 은혜 구하며 살게 주가 이끄시네 나를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버려진 곳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 그곳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 곤고한 날 내 영혼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리스도 완전하신 능력이 날 채우시네 생명 되신 예수 모든 것 되신 공고한 날 내 영혼 내게 소망 주셨네 그의 나라 그의 은혜 구하며 살게 주가 이끄시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텅 빈 마음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 그곳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 그곳에 임재한 말씀의 능력 그곳을 치유할 성령의 능력 오직 삶에 오신 예수 날 찾아오신 예수 공고한 날 내 영혼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리스도 완전하신 능력이 날 채우시네 생명 예수 공고한 날 내 영혼 내게 소망 주셨네 그의 나라 그의 은혜 구하며 살게 주가 이끄시네 나를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겪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주신 하나 레넌트 대회 말씀대로 다가올 레넌트 멸망 시대에 저희들을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레넌트로 세워주게 하소서. 모든 시대의 답인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배경 조건과 상관없이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며 언약만을 남기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남은 자 레넌트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나를 보좌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인도받게 되실 필리핀 단기 사역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성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다른 교훈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른 교훈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찾아서 누려야 될 응답이 135개 중학교 이 안에 우리는 라합과 같은 제자들을 우리는 찾아 나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제자와의 만남을 두고 또 팀 구성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이제 우리 여름 행사들이 다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번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 개인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또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 단기 사역을 다녀옵니다. 14일부터 26일까지 마찬가지로 그 필리핀 안에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는 또 발견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필리핀 복음화 할 수 있는 이런 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미디어 팀과 찬양 팀 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 청소년 빈 곳의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 또 그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의 빈 곳의 현장을 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두고 누려야 되는 응답을 보고 그 땅 24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237 치유 서밋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더 그 땅 24의 응답을 누리는 데는 300지교의 3천 제자 1만 성도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HRC 때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 앞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을 하나 RUTC를 놓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이 미디어 시스템이 정말 237 살리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특별히 저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 필리핀 단기 사역을 놓고 또 체력적으로도 많이 쉽지는 않은 사역이에요. 여러분들과 한바탕 뛰어놀니까 지금 온몸이 쑤시고 알배기고 잠도 어제 푹 자야 되는데 뭐 또 필요한 물건들 사고 시장 보고 막 그러고 메시지 준비하고 이러다가 또 잠도 잘 못 자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목 상태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또 비행기 밤 비행기 타고 내일 월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월요일 아침부터 바로 또 훈련입니다. 그래서 총 월화수 이렇게 바로 진행이 되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로는 다락방 안에 1차 합숙 원래 이렇게 부산 덕평 가서 1차 합숙이나 팀 합숙이나 이런 훈련들이 지금 문을 닫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놓고 그런 훈련들 1차 팀 합숙은 아니지만 그런 훈련들을 비슷하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정말 제자들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저번 주에 우리가 다른 거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서 전도만 하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어가야 됩니까? 우리 중등부에도 오직 복음, 그 복음이 흘러가는 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해요. 전도 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라는 거.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이거예요. 이거 저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본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우리 어른들에 비하면 본 것도 아니지만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본 것들이 진짜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어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사실 그건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뭘 봤냐면은 어떤 어른이든 간에 와 저분이 진짜 선교지에 와서 현장에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하는데 현장에 있는 문들이 열리는 것들을 봤어요.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길과 그 복음을 들으면서요. 그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닫혔던 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제가 많이 보지 못했지만 우리 어른들 통해서 제가 그거를 봤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거 하나예요. 와, 정말 뭐가 딱 성취가 딱 되어지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고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 봤어요. 진짜 그 어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제가 옆에서 통역하고 듣는데 또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데 아 진짜 그리스도 말하면 현장 문이 열리는구나 이거를 보았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전도 운동을 이어나갈 렘넌트라면 진짜 반드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하고 싶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면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현장과 전도를 우리 렘넌트들이 꼭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되는 응답이 있다면 이제는 이 응답이에요.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중등부가 이제 진짜 찾아야 되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부터 수련회 훈련 다 끝났으니까 그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다음 우리 11월 달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대는 변하여도 또 자리도 변하고 환경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게 그 근본 문제예요.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야 우리 인간에게는 성이 남자와 여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어느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트랜스젠더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뭐 트랜스젠더도 트랜스젠더인데 근본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있지 않냐. 근본 바뀌지 않는 그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고 환경은 바뀌고 자리는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에게 있는 그 영적인 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은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대는 변하고 자리는 변하고 환경이 전해도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만 가지고 가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뭡니까? 결국에는 시대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누가 잡고 있냐? 그 영혼을 악한 사단이 잡고 있다. 너희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 사단의 세간이 뭡니까? 불신자들의 영혼이요. 불신자들의 영혼을 누가 잡고 있냐면 이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모든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대가 오든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때마다 유일한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다. 어느 나라를 가든 그 해답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3년 전에 마지막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어떤 한 필리핀 여자가 구원의 길을 듣고 간증을 하고 포럼을 하는데 울면서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필리핀에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필리핀에 이 복음을 제발 전해주세요. 울면서 거기서 포럼하면서 외쳤던 거예요. 그때 그 말을 제 가슴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3년 전에 복음 들었던 그 사람이에요. 이번에 가서 만나게 돼요.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올바른 눈이 떠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 필리핀에 필요한 게 뭔지 진짜 한국에 필요한 게 뭔지 더 근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볼 수 있는 전도라는 그 현장을 반드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중등부는 우리 렘넌트들도 일어났고 선생님들도 일어났고
이제 우리가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찾아 나가야 될 전도 운동을 이제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놓고 우리가 함께 진짜 하나 돼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해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아가신다. 닫혔던 문을 열게 하시고 없었던 것도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겁니다. 자, 본론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매 시대 때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과 같은 매 시대 때마다 있었습니다. 뭐가 매 시대 때마다 있었냐? 종교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교회가 종교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사단은 교회가 결국에는 종교가 되게 만들어요. 매 시대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 시대 때마다 성전이 뭘 잃어버리게 됐냐? 237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이 사라진 거예요. 거기서 장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 시대 때마다 사단은 교회를, 복음을 종교로 만들어요.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작품이 뭡니까? 천주교잖아요. 원래 초대교회에 그 복음을 가졌던 그 초대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주교라는 어마어마한 종교가 되었어요. 이게 그 종교가 지금도 우리 교회를 막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느덧 복음이 아니라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복음을요. 그러면 종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껍데기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언약을 놓치고 언약궤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다음 전투가 뭐냐면 아이성의 전투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이 언약궤 가지고 가자. 맞는 말인데 틀렸어요. 엘리 제사장의 그 자손들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승리하지 않았냐? 우리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저 블레셋과 싸우자 해서 졌어요. 왜 우리가 영적 싸움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덧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이 다 사라진 거예요. 복음의 모양만 갖추고 복음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 우리가 전도 운동을 이어나간다. 그 전도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느덧 말만 살아남은, 입만 살아남은 그런 기독교의 모습으로 가고 있죠. 남들을 비판하는 것만 좋아하고. 또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4장 10절에 보면 무익한 우상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 믿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우상을 보고 이사야 44장 10절에 무익한 우상이라고 했어요. 어느덧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고요. 정말 복음이 종교입니까?
어느덧 시대가 흐름수록 그렇게 되어져요. 사단이 그걸 우리도 모르게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이야.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게 우상이다. 우상을 만든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 다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런 하나님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어느덧 종교는 뭐냐면 사람이 만든 게 종교입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시대가 흐를수록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고행을 하고 돌덩이 앞에 답이 없는 이 신들 앞에 우섬기니까 하는 게 뭐냐, 고행하고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요? 결국에는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본인이. 예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인간극장에서인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스님이 이런 고행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천일 동안 한 평짜리 방 안에 천일 동안 갇혀서 명상하는 게 있습니다. 천일 동안, 약 3년간. 그러니까 어떤 여자 스님이 그걸 천일 동안 마치고 나오는 거를 그 프로그램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그 스님이 나와가지고 앞에 산과 강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강은 강이고 산은 산이로다. 그렇다. 그 종교의 끝이 인생 무상이에요. 인생 무상. 그렇게 의미를 찾아 떠나는 그 명상 속에서 결국엔 나온 게 뭐냐면 인생이 무상한 거예요. 그냥 강은 강이었던 거예요. 산은 산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 종교인들의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3년 동안 한 칸방 안에 갇혀서 불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에 갇혀서 그거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 떠받들여 주죠. 그 종교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는 죽을 맛이에요. 인생 무상으로요. 근데 사람들은 떠받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교회 와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생활을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걸 보고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저 돌덩이 같은 그런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다.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치유도 하시고 먹이시기도 하셨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어떤 종교도 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일을 한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좀 불교랑 달라요.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종교인들이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 종교인들이 가질 수 없는 거. 다섯 가지 확신. 종교인들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뭐요? 구원의 확신이요.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제가 중등부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새벽에 3시에 그냥 전도하고 싶어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녔는데 편의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한 70대 가까이 되는 할아버지가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젊은이가 전도를 하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전도를 하더라고요. 천주교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원래 기독교 교회를 다녔었는데 천주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천주교를 개종하면서 자기 인생이 풀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돈도 많아지고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이것저것 가진 거. 그러면서 저한테 막 자기 집 어떤 어디에 뭐뭐 있다, 자기 자식들 성공했다 그 사진들 막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마디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진짜 우리의 노후가 있다면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천주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죽고 천국 가십니까? 그 말 하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왜? 우리의 선행으로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응답들은 받았지만 자기가 진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걸 보고 인생이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 다 가졌는데 구원받았는지를 몰라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완전히 사단한테 속은 인생이에요. 완전히 귀신에게 잡힌 인생이죠. 대단해 보입니까? 본인들은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확신이 없냐면 자기의 노력이기 때문에 사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 칭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보고 내 노력을 보고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네가 의롭다라고 칭한 거잖아요. 절대 종교인들이 가질 수 없는 사죄의 확신. 또 뭡니까?
종교인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확신이 뭔지 몰라요. 끊임없이 어딘가에 내가 저 해탈해서 도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알 수 없는 인도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참 응답이 뭔지 모르니까 응답의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종교인들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은 저 종교인들에게 종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왜요? 그래야 속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저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응답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진짜 응답에 대한 확신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의 확신이다. 절대 종교가 가질 수 없는 다섯 가지 확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서 또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진짜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성경을 봐야 하냐.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복음과 종교. 오늘 성경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안식일날 어떻게 그 보리 이삭을 따가지고 먹을 수가 있냐. 그거 안식일날 금지된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먹고 있지 않냐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뭐가 뭔지 모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약해서 문을 닫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문을 닫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진짜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절대 교회는 무너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속에 있으면 망가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가지고 가는 언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종교생활 교회 와서 종교생활 하는 게 저는 제일 불쌍해요. 제일 아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어디서 우리가 일어납니까?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에서요. 그 운명의 과거에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었던 그 운명 속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앉은뱅이의 상태에서요. 그 누구도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던 그 운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일어나 걸으라. 복음으로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체질,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체질들을 보면 이 쓰레기 같은 내 체질, 이 더러운 내 체질, 거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 체질을 심어주는 게 사단인데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영적 체질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나 많은 앉은뱅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요. 어떤 빛이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의 빛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여러분들 찬양 부를 때도 힘차게 부르고, 제가 다음 주 주일에는 여기 못 서요. 다른 교육자분이 서겠지만 정말 그분이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살릴 거예요? 어떻게 힘을 줄 겁니까? 찬양 부를 때 힘차게 찬양 듣 부르고, 기도할 때 열심히 집중하고, 말씀 들을 때 집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살리는 거고, 그게 기도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딱 가져야 되냐? 증거를 딱 가지는 거예요. 한 번만 사람을 한 번만 딱 복음으로 살려보면 그 다음은 쉬워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살려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딱 증인이 돼요. 증인은 쉽죠. 본 걸 그대로 말만 하면 되니까. 자기가 재현해내는 게 증인이 아니라 본 걸 말하면 되는 거라 쉬워요, 증인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한 번만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살리면 돼요. 그러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 주간에도 내 신앙을 잘 점검하면서 정말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찬양은 제가 안 그래도 박치어가지고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나마 자신 있는 성경책 찬송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인데 여기에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만날 때 또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있을 때 평화로우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우리는 저 종교인들과 다르게 참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함께 412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그 깊은 데
앞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회 멸망 시대, 후대 멸망 시대, 재앙 시대를 막을 전도 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로서 모든 시대의 답으로 언약만 붙잡게 하옵소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생명의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고 사람을 살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세례요한을 보고 큰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복음을 알고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로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맞이할 후대 멸망시대와 교회 멸망시대, 재앙시대에 그 사람들이 비웃는 그 그리스도로 해답을 주는 전도자 렘넌트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끊어져가고 있는 이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로서 생명 없는 이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복음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귀한 남은 자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정말 이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세례요한처럼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고 붙잡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구원의 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